Just Jesu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은 수능을 맞이한 수험생들과 그 수험생들 가족에게 잠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험생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족 여러분,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수험생 한 명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므로 매년 한 번씩 오는 수능이 올 때마다 학생들만이 아닌 모든 가족이 함께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전하며 또 아버지의 응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험생들, 수험장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물론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이 시험이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정답만 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뜻대로 어디에다 지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학교를 지원해서 다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희 뜻대로 우리 아이의 학교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나에게 키우도록 허락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당신 자녀를 키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말은 쉽지만 당장 그 장소 들어가면 두렵고 떨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부모님들만이 아니고 저희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잠시 기도하고 마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이 기도문은 여러분 수험생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시며 함께 손에 손잡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수험생 부모님과 가족과 또 수험생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7일 전국에서 모든 고3 학생들이 모여서 또 모든 또 재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수능을 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짜 갈고 닦고 공부한 이상으로 더 좋은 점수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장소에서 정답만 보여주세요. 정답만 보며 그리고 시험을 잘 치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생들과 또 부모님께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아니면 사람들의 말대로 우리가 학교를 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학교를 어떤 과를 어떤 과목을 어떤 거를 공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쭙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다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올려드립니다. 용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사 수능만이 아니고 대학교 잘 들어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세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 인정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모든 수험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올려드려오며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과 모든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험생들, 수험생 가족들 힘내세요. 화이팅!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